사실 뼈 화석은 드물게 나오지만 공룡알 화석은 발자국 화석 다음으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공룡알 화석은 알 자체로 또는 알둥지를 이루어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공룡알 화석은 백악기 시대의 것입니다. 발굴 지역을 살펴보면 1972년 경남 하동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전남쪽 해안에서 특히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공룡알 화석을 통해서도 공룡의 생태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알 화석을 슬라이드한 후 지질학 연구에서 쓰이는 라만 분광기로 분석하는 방식인데요. 다양한 가설이 오가면서 흥미로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창 약간 이렇지 않을까라는 가설 단계가 서서히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특정 알 같은 경우가 이렇게 외부의 무게에 굉장히 잘 견디는 게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다면은 그 지금 화석 중에 이제 부모가 어미 공룡이 이제 알을 이렇게 품었을 거라는 이런 관찰이 조금 되는 화석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보호만 한 건지 아니면은 자기 공룡이 체온이 뜨거웠다고 전제를 했을 때 그 뜨거운 체온을 알에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품었을지 이제 이런 논쟁들이 있는 화석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알의 구조가 정말 단단한 게 맞다면은 이제 어미가 이렇게 무게 자기 몸무게로 눌렀을 때도 그거를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공룡의 행동들이 화석에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과학적으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가설을 통해 우리는 이미 멸종됐지만 좀 더 친숙한 공룡이란 존재를 만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연구가 거듭되면서 공룡에 대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공룡알 나오는 종류라던가 아니면 뭐 특징이라던가 크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남중국에서 사실 엄청 공룡알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면 정말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남중국 알이랑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이제 최소한 그쪽에 살았던 공룡군들이 한국 한반도에 살던 거랑 하등 차이가 없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